안녕하세요. 지금 제주는 주황주황 감귤이 이곳저곳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제주에 감귤철이 오면은 또 열리는 큰 행사가 있어요. 바로 제주 감귤 박람회입니다. 오늘 그 박람회 현장에 찾아왔는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. 감귤 박람회가 열리는 이곳은 서귀포 농업 기술센터인데요. 박람회 시즌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이렇게 감귤 홍보관이 있어서 제주 감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. 그리고 감귤에 대한 전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. 어머, 저거 뭐야? 호떡인데? 반죽에 귤이 들어갔겠다. 네, 반죽에 귤이 들어가요. 아, 맛있겠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약간 반죽에 귤이 들어가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. 분량이 진짜 진하게 나는 게 반죽에 귤을 꽤 많이 넣으셨나 봐요. 이거 파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. 여기 설치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?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래요. 귤풀이. 여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. 밑에 이렇게 크레파스들이 준비되어 있고요. 안에는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비행기를 타고 감귤국에 도착하셨습니다. 감귤이 가득한 제주입니다. 단순히 그냥 귤 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귤 테마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서 더욱더 볼거리, 즐길 거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. 귤이 지금 국밥 먹고 있는 것 같은데? 너무 귀엽다.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? 제주 잔치집답게 몸국, 고사리 육개장, 국수, 돈배고기 이런 메뉴들이 있네요. 여기는 감귤 숲길입니다. 제주 곳곳에서 다 감귤을 지금은 만날 수 있지만 이곳에서 또 이렇게 숲길을 걸으면서 감귤 냄새도 맡아보고 감귤의 주황주황한 모습도 보고 너무나 좋네요. 감귤 숲길 굉장히 좋네요. 이곳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는요, 이렇게 행사가 진행될 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감귤들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평소에 오셔도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. 이렇게 2022 제주 감귤 박람회를 둘러봤습니다. 평소에도 이곳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는 볼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박람회가 열리면서 더욱더 볼거리도 풍성해지고 즐길거리도 많아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올해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도 제주 감귤 박람회는 열릴 테니까요. 내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. 감귤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